이동할 장소가 봄의 설레임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인 만큼 거기에 어울리는 복장으로 갈아입으시고 어? 나와주시면 됩니다. 지금 우리 안 이뻐요? 예. 자, 우리도 연예인이란 거 보여줍시다. 그래. 네. 시도봅시다. 씻으면 연예인이 된다는 거 보여주자고요. 그래. 준비하고 만나요. 아, 고맙습니다. 야, 설레는 데를 Let's go. 안녕히 계세요. 네. 우리도 집에 벚꽃이 많으면 좋았을 텐데. 대나무는 왜 이렇게 심었을까? 대나무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? 아, 너무 예쁜데 생존력이 너무 세니까. 옷마다 나오더라고. 옷마다요. 연인이세요? 아니, 근데 저희가 너무 신기한 게 옷을 맞춘 거 아니에요? 맞출 수 없는 게 제가 몰래 왔잖아요. 아, 그러네. 아, 그래서 그냥 했는데 스트라이프 좀 똑같이 입고 똑같이 입었어요. 나와서 깜짝 놀랐어. 커플로. 네. 두카면 닭이고 특카면 독이네. 천생하고 연봉이고 천생독이야. 역시 부부다, 부부. 색이 너무 잘 어울린다. 출발! 나보로 하래, 나보로. 야, 문 열어주시네. 갔어? 형, 문을 항상 이렇게 열어줘요? 어? 문을 이렇게 열어줘요? 옆에 여기? 있을 때. 어, 그래? 아, 와. 본인 팔 없나? 뭐라고? 본인은 팔이 없냐? 팔이 없나? 문이 수동이다. 수동이야. 출발. 나와서 두 분만의 시간을 가지니까 또 뭔가 느낌이 다르세요? 두 분만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. 빠져달라? 우리 빠지지 빠져달라? 이게 이런 경우라니까 시던 신혼여행 따라간 눈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. 단둘이 떠난 여행이라고 하긴 좀 민망하고 그렇지만 애기 없이 지낸 여행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? 신혼 때 생각도 나고 그런데 약간 마음이 한쪽 이렇게 텅 빈 느낌이에요. 아, 맞아요. 애기가 자꾸 생각나고. 근데 그러시기에는 간장게장 너무 맛있게 드시던데 어제. 아무도 생각 안 하고 드시는 것 같던데. 우와. 애기들 있으면 그런 메뉴를 못 먹어, 같이. 맞아요. 그치. 애기들 전혀 못 먹는 메뉴니까 그걸 무슨 소리야. 맨날 먹는다니까. 애기들이랑 같이? 아니, 저 혼자 먹죠. 아, 혼자? 시켜가지고. 그래서 애들이 이래. 엄마는 배를 좋아해. 아니, 식당 가서도? 아, 그러니까 그 시켜가지고. 그러니까. 시켜가지고 먹죠. 두 분이 연애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다이어리도 교환도 하고 막 예전에 우리는 어릴 때 막 그랬거든. 뭐 이런 것까지 해봤다 이런 게 있어요? 몰래 이렇게? 몰래?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리 교환도 많이 하고 러브장 무슨 뭐 그런 것도 쓰잖아. 커플 요금제. 아, 나는 커플 요금제. 우리 와이프가 저걸 해줬어. 편지를 써서 어. 막 케이크 모양으로 아. 만들어갖고 편지를 어. 이게 저 종이접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. 편지를 얼마나 쓴 거야 그럼? 1일차, 2일차, 3일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와. 편지 쓰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꽂아서? 네, 꽂아가지고 케이크 만들고? 케이크 만들고. 야, 근데 바쁘셨을 텐데 그걸 1일차, 2일차에서 편지 다 쓰신 거예요? 그때는? 네, 그런 것도 하고 오빠 생일 때 오빠가 이제 차를 좋아하니까 자동차 모양 케이크 같은 만들어가지고 오빠 나이랑 이름이랑 이렇게 새겨가지고 선물 주기도 했고. 야, 선생님 대단하시다. 그런 거 하고. 아, 그리고 제가 선물 줬던 것 중에 오빠가 잠자리를 진짜 무서워해요. 잠자리요? 네. 근데 제가 장난기가 좀 많아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잠자리가 그 본네트 위에 딱 앉은 거예요. 네. 차 세워가지고 잡았어요? 잡았죠. 네. 그래갖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선물을 주죠. 파혼할 뻔했다. 너무 놀란 거야? 그 정도로 무서워요? 진짜 싫어하거든요. 옛날에 어렸을 때 물렸거든. 아, 그때 얘기했던 것 같다, 맞아. 와, 형수님 진짜 장난기도 많고 진짜 대단하시네요, 진짜. 그러면 형네 부부는 노후의 꿈 같은 게 있어요? 저는 남편이랑 네. 약간 이렇게 시골 같은 데로 여행을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. 아, 여행을? 애들 다 학교 보내고 제가 할 일 이렇게 다 책임감 있게 해야 될 거 이제 끝나고 나면 여행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. 조용한 데로. 여행. 그러니까 손잡고 다니면서 그냥 좋은 데 가서 왜 어르신들 손잡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되게 예쁘잖아요. 손잡고 다니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죠? 저는 노래 중에 그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,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요? 네. 가사가 진짜 좋아요. 언젠가 그대에게 준 눈부신 꽃다발 그 빛도 향기도 머잖아 꽃이 들고 꽃보다 예쁜 지금 그대도 힘없이 지겠지만 그때엔 꽃과 다른 우리만의 정숨을 쉴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. 와, 너무
울림이 있다. 뭔가 이렇게 꽃이 막 확 폈을 때 만났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예쁨도 이제 다 시들고 저도 이제 막 늙고 할머니, 할아버지처럼 돼가도 우리만의 약간 또 다른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전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. 오프로드네? 오, 오프로드야. 오, 오. 괜찮아요. 올라오세요. 좋아, 좋아.